시작합니다. 디지몬 링크즈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시작하도록 하죠. 요즘 맨날 1부 딱 시작할 때 뭔가 텐션이 엄청 낮은 거예요. 녹화 돌려봤는데 다크소울도 그렇고 시작했는데 뭔가 심통난 것 같은 목소리.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켜서 그래요. 자, 오늘 디지몬 링크즈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솔직히 말할게요. 거의 안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에 하기 전에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또 다 가든도 했고요. 이거는 뭐 어제 해놨으니까 어제 해놨고 거의 안 들어와서 가든 한번 보고 고기방 한번 누르고 스태미나 오토 좀 돌리다가 소울 체이서로 넘어가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링크즈 소울 체이서 두 개 돌리잖아요. 걔는 뭐 그래 나선의 탑 있고 투기장 있고 뭐 요일 던전 스페셜 던전 레이드 있고 뭐 모험도 돌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얘는 이거 지금 막아놓고 콜로세움 막아놨고 고기 캐서 탐색 가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사실 할 게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좋은 걸 퍼줘서 그래.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게임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이 플레이할 때 스토리가 있잖아요. 육성 들어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성장기부터 해서 유년기, 성장기, 성숙기, 완전체, 궁극체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지 나중에 좋은 게 생겨도 기쁠 텐데 얘는 내가 이 게임을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궁극체고 뭐고 다 줘버리니까 의욕이 너무 안 생겨. 지금 강림을 저번에 한다 그러고 같이 알아볼까요? 하고 끊고 강림 얘기 안 하고 영상이 없었는데 네, 봤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간제로 31일까지 돼서 강림 퀘스트는 메탈 에테몬 이렇게 나와있는데 강림을 깨도 안 깨지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미션이 알아보니까 저기 이거죠? 각성 미션에서 지금 다 깼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급 5번 클리어가 있잖아요. 이게 여기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적용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줄 알았죠. 왜냐면은 뭐 이런 게 안 써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눌 줄 몰랐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이걸 해야지 항상 미션이 깨진다는 거 또 좀 그렇다. 왜냐면은 너무 지금 내가 좀 알아본 게 있는데 이 지금 게임에서 최종 단계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디소체 같은 거는 각성을 해서 최대 레벨까지 찍고 뭐 같은 거 합쳐가지고 또 강화시키고 이런 식인데 이것도 비슷해요. 각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진화를 일단 시킵니다. 일단 시켜서 궁극체를 만들어요. 궁극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면은 이 궁극체를 가든에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가득 차 있어서 안 되는데 한 자리 비어 있으면은 연구를 들어갈 수 있어요. 연구를 들어가서 같은 궁극체 두 마리를 융합시키면 알로 변합니다. 플러스 원으로 변하는데 어떤 조건에 변하냐면은 그냥 합쳐시키면 안 되고요. 같은 궁극체끼리만 되는데 그냥 합쳐시키면 안 되고 우정도 풀에 친밀도 우정도 풀에 레벨 그러니까 우정도가 최대치고 레벨도 최대치여야 가능합니다. 보시면은 얘를 보시면은 레벨 70이고 우정도가 300이죠. 얘는 가능해요. 얘를 다른 안 올라가 있는 궁극체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애랑 융합시키면은 얘를 베이스로 해서 그럼 플러스 1이 붙은 알이 태어납니다. 근데 얘처럼 얘를 베이스로 하면 레벨도 안 되고 우정도 안 되는 애를 베이스로 하면은 그냥 알로 변해요. 플러스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플러스 4까지 만드는 건데 가차로 플러스 4까지 나옵니다. 가차로 플러스 4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차를 돌렸을 때 궁극체 나오는 것보다 그냥 플러스 4나 플러스 3 같은 거 플러스 없는 거나 플러스 1, 2 나오는 것보다 궁극체 나오는 것보다 플러스 돼 있는 성장기 나오는 게 훨씬 더 성장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좋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너무 사실 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하네요. 계속 안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하려고 약간 어색한데 자 아 맞아 이게 있었어요. 이거 할로 켰거든요. 이거 같이 할로 켰는데 이거 질문을 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멀티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멀티가 안 된다는 게 그냥 멀티가 안 된다고만 써놔가지고 내가 뭔 말인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뭔 소린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모집 게시판 들어가잖아요. 누르면은
가득 차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떠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유저가 많아서 이렇게 누르니까 가득 차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던전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들어가. 들어가서 협동조를 눌러요. 그리고 참가를 누르면은 이게 전체가 뜨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딱딱 뜹니다. 이거를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좀 알아봤어요. 예, 이게 자꾸 이렇게 걸리니까 일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내가 좀 더 바로 들어갈 수 있는지. 계속 걸리면 짜증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갱신을 누르면은 여러 개가 뜨죠. 세 개가 뜰 때까지 눌러요. 세 개 뜰 때까지 누르고 여긴 안 되네요. 자, 갱신을 세 개가 뜰 때까지 눌러요. 세 개 이상 떴으면 한 번 더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걸 계속 클릭하고 있으면 바로 들어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장 빨라요. 일단 나가고 이게 가장 빠르고요. 왜 이러냐면은 이게 지금 차있죠. 기다리다 보면은 참 다 눌러서 누르면 막혀요. 자, 이렇게 막혔죠. 근데 이 상태 닫기를 누르면은 새로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갱신되어 있던 목록에서 지금 누른 건 빠지는 거예요. 보면은 메타그램 제일 위로가 있죠. 전부 다 차있는 건데 그게 갱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이거 찼다고 해서 아래 거 누르고 아래 거 누르면은 또 아래 거 차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미 다 차있는 건데 그냥 이게 떠서 그런 거고 갱신을 눌러서 가장 많이 차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차있으면 한 번 더 눌러서 첫 번째 거에다가 눌러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알아보니까 이게 좀 좀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가장 빠르고요. 오늘은 추천받은 거가 아니라 디소체 없는 디지몬 좀 진화시켜 보려고 갔습니다. 디소체 없는 게 처음에 이제 그 뭐냐 뭐더라? 잠깐만요. 그게 뭐더라? 칠 때 잠깐만요. 잠깐만. 그게 뭐라 그러더라? 이게 뭐였는데 아주 종류가 많으니까 헷갈려 죽겠네. 그 걔네가 뭐라 그러지? 걔네? 얘네를 그래 맞아 마왕 얘 그 7대 마왕이라고 여기서 마왕이라고 불리는 게 7개가 있는데 디소체에는 한 마리가 없어요. 한 마리가 저기 얘인데 얘가 아니라 얘가 진화도를 잠깐만요. 여기 왜 꼬이냐. 진화도로 들어가서 얘를 진화시키면은 얘를 진화시키면은 얘라 그래요. 얘가 그거라 그러는데 알아봤는데 얘는 완전체인데 거기에 그 분류에 들어갈 만큼 강한 건데 디소체에서는 완전체랑 궁극체랑 좀 분류를 좀 강하게 해놨기 때문에 완전체랑 궁극체 사이에 힘의 차이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얘를 구현 안 해놨다 그러는데 얘를 만들어 보려고 네, 켰습니다. 재료도 모아놨고요. 딱 오늘 요일 던전이 이거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필요합니다. 무색이라고 했나? 무색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은 얘 말고 비교를 할 대상이 완전체 중에서도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잖아요. 얘 아니야. 얘 아니고 그 뭐더라? 이게 요일로 와서 얘네 중에 얘도 완전체인데 완전체겠죠? 완전체인데 무색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캐릭터 데이터가 아니라 어찌됐건 이렇게 특별한 데이터 조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한 이 녀석의 캐릭터가 그려진 재료가 있어야지 완성을 시킬 수 있는데 특별히 강한 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얘는 없더라고요. 얘는 없더라고요. 성장기에서 완전체로 진화하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얘는 없었어요. 일단 얘가 이 얼굴 조각을 모으는 게 되게 번거로워요. 일단 이 보시면 이번에 모을 수 있는 조각은 여기 이걸 모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모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알파몬이나 오메가몬 같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기 모든 궁극체가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건 없고요. 여기서 이번 이벤트로 퍼즐 조각 같은 걸 모아서 올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도 5마리가 4마리밖에 없어요.
특정 조건이 필요한 디지몬은 만들 수가 없는데 이거 보시면은 일단은 천사처럼 생긴 애가 나오는 게 얘가 나오는 게 중요하겠지만 캐릭터 조각은 필요가 없다는 거 일단 능력치를 봐야겠죠? 지나 시키겠습니다. 계속 구구절절 떠들고 있는데 제가 시키도록 하죠. 체몬 FM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야 노래 좀 아 좀 큰 거, 큰 거 같죠? 잠깐, 잠깐 봐봐요. 사이즈가 좀 크죠? 예, 인간형이니까, 인간처럼 생겼으니까. 작을 줄 알았는데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이거 보면은,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는 전투에서 봐야 알겠다. 일단은 보죠. 능력치를 볼게요. 자, 특별히 강한 디지몬이라고 하니까 더 높을 것 같은데. 자, 먼저 비교를 해봐야겠죠? 완전체 중에서, 여기 완전체 많죠? 우선 우리 아이언 네오몬을 해볼까? 처음으로 진화시킨 완전체니까 420, 970, 729, 840, 729 이렇게 돼 있고요. 받고 다음은 저 좀 대중적인 애지 실피드몬 같은 거 420, 850, 800 다 비슷비슷해요. 700에서 900대 왔다 갔다 하고요. 아 자신이 특화되어 있는 능력치에 따라 약간 다르죠. 얘는 되게 약하네요. 얘는 체력이 좀 많네. 네, 그쵸? 그리고 우리 머가루몬 같은 애들도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능력치는 다 비슷비슷해요. 700에서 900 왔다 갔다 하고 체력도 있고 얘를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센 거 맞아요? 잠깐만 그냥 완전치인데? 아니, 레벨도 똑같잖아요. 이름 뭐, 그냥 완전치인데? 아유 이 스킬 같은 거를 잠깐만요. 일단은 얘를 빼고 넣어봐. 이렇게 느낌별 돌려서 환생계 리더 스킬. 아니 스킬을 못 봐? 불편하게 만들어놨어. 다시 바꾸고 육성해서 목록 들어가서. 얘가 전체 화면 진화도가 있고 아 여깄네 데드월 라이브 착하네. 무속성이 여러 번 낮은 마법 데미지. 일단 무속성 데미지가 있어요. 상성이 없는 그러니까 약점 그러니까 내성 같은 게 되지 않는 그리고 메테오폴 전체 낮은 물리 데미지 불속성 물리 데미지 적 하나에게 주는 데미지고요. 무속성이라는 게 좋은데 이게 무속성이라서 이건 들어가 봐야 알거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편성 올리고 들어가서 고기 좀 매기고 갈게요. 자 우리 지금 가다지만 하자면 죽어버리면은 뭐 볼 수가 없으니까 자 고기를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쭉 먹죠. 자 매겨주고요. 40까지 올라가네. 이제 몇 번 키워봤기 때문에 능력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성장 보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2000인데 아 높은 거 같네. 아 높은 거 같네. 봐봐요. 자 얘 있잖아요. 자 목록 들어가서 49자랑 비교해보면 확연히 보이겠죠. 1500에 2100, 2000 얘는 1300에 2000, 1500 그렇구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한번 뭐 들어가보죠. 강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림이 새로 떴으니까. 자 이렇게 쭉 있고 전 초월급은 못 깼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동으로 다 돌렸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대지 않고 우리 20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할거 오늘은? 날씨 추우니까. 자 루체몬을 바꿔주고 합니다. 머거로르몬이 꽤 괜찮더라고요. 네, 이거 얘랑 비교할 것도 있고 아, 얘는 뭐 능력치가 플러스 보니까 훨씬 세지만 들어가 보죠. 20분 한 편으로 계산해뒀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안 돼. 너 말을 많이 해, 쓸데없는 얘기를. 오토 끄고. 자, 먼저 보시면 워거로 루몬이 가장 빠르니까 먼저 치는데, 얘도 무속성이에요. 얘도 고위가 무속성인데. 카이저네일 65%의 명중률로 380. 처음 메탈 그레이먼이 360에 95인데 걔는 속성이 있었지. 무속성으로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는 속성이죠. 이렇게 확률이 낮으니까 기대하지 말고요. 아자. 아, 이제 보면 되죠. 아, 일단 때려주고요. 눈치물이 많이 느리네. 죽지만 않으면 돼. 자, 루체문 일단은 개승기 먼저 보죠. 튼튼하네요, 나름. 전체 낮은 데미지, 이거는 똑같네요. 무슨 데미지가 좀 많이 낮긴 한데, 위력이 100 정도였는데, 얘네 같은 애들 보면은. 중요한 건 고육이죠. 눌러보겠습니다. 명중률 95%, 무속성이 95%. 일단, 무속성인데 95%인 건 되게 좋아요. 문제는 위력인데, 여러 번이니까 92가 몇 번 박혀있는지에 따라 달립니다. 3번 들어가면은 300으로 4번 들어가야지 얘만큼 나오는데 아 3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자 한번 써보죠. 오 기술은 2 4번이죠? 아 좋아 그럼 괜찮지. 일단 기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입지가 있는 디지몬들은 기술이 좋네. 얘가 생긴 건 되게 세 보이는데 별거 없다. 한번 더 보자. 한번 더 봅시다. 눌러주고요. 얘한테 쓸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이야? 아, 그러면은 똑같잖아, 이씨. 잡아, 그냥. 아씨. 아. 당스럽네. 그래도 뭐 잡아봐야죠. 일단 튼튼하긴 해요. 레벨이 있어서 그런지. 나 빨리 그거 나왔으면 좋겠다. 콜로세움. 의욕이 안 나. 뭐가 좀 있으면은, 콜로세움 같은 게 있으면은, 한번 돌려보고, 랭킹 같은 게 있잖아요. 딱 내가 어느 정도 랭킹에 딱 오면은, 야, 이걸 더 올려봐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돼버리니까 뭐, 할 수도 없고. 아, 미스 뜨는 게 진짜 싫어. 싫어요. 계속 미스 안 뜨잖아요. 아. 미스 뜨는 게임이 너무 싫어요. 이것도 반갑이야? 아씨. 아, 일단 쓰고. 아, 루체몬에 대한 평가는 얘를 쓰러뜨려야 내려야 되는데. 쓰러뜨리고 내려야 되는데. 얘가 좀 세네요. 자 이렇게 안다는구나. 자동으로 돌려서 몰랐는데 자동 돌리죠. 아 너무 좀 구리다. 사실 95%가 3번 들어가는 거면은 덜 안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죽은 거 아니죠? 이렇게 퍼즐 조각 같은 거 줍니다. 돈 같은 거 많이 주고요. 일단은 저기 우리 루체몬은 생긴 건 아주 강해 보인다는 거, 스킬도 아주 세 보이고요. 능력치는 보통이랑 똑같다는 거, 네, 똑같습니다. 보통이랑 차이도 안 특별히 뭐 센 것 같지는 않고 보통이에요. 보통이고 사실 홀리엔젤몬 쪽에서 강했던 것 같기도 한데. 홀리엔젤몬? 홀리엔젤몬 쪽이 더 강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댕댕이가 깽댕댕 잠깐만 가볼게요. 이불 덮어주고 왔습니다. 야 생각 좀 조잡하다. 어찌됐건 진화 한번 시켜볼죠. 진화가 되니까. 아 그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들어가네. 이건 그냥 완전체고 여기서부터 궁극체. 아... 되게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생긴 것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아이 참 이거 뭐냐 전자 표시 야 이게 뭐냐 코끼리 코 같다 자 여러분은 자 루체몬을 일단은 평가를 내리자면은 아 맞다 맞다 이걸 얘기 안 했네 이거 각성시키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4개까지 모았는데 좀 남아서 보류하겠습니다 같이 하나 솔리죠 류체몬에 대한 거는 어? 아직 리더 스킬에 대한 건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궁극체 뽑겠습니다 리더 스킬이 뭐 그렇게 좋은가? 난 아직 몰라서 이게 정확히 써있는 게 아니라서 지도체처럼 정확히 몇 프로 올려주고 고정으로 몇 올려주고 뭐 이렇게 써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올려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공지사항이나 뭐 들어가도 없어요 이런 뭐 이런 거 들어가면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다 나와요 공지사항 뭐 시스템 이거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이벤트 이거 말고 도움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안 써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 캡처 들어가서 캡처하죠 이게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오! 테리오분이다! 귀엽게 생겼죠? 피카츄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얘가 주인공이었으면 인기 좀 끌었을텐데 아니야 그치 얘 지나면 괴물로 변하지 아이 극혐이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조개 얘도 완전체야? 아 얘 완전체지 아 워그레임은 나왔네요 어 계승기 가지고 있네 예, 계승기랑 리더 스킬 가지고 있는 애 하나 자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죠 새로 나온 워그레이몬 아, 궁금한 게 있는데 워그레이몬 두 마리 나올 수 있나? 워그레이몬 어딨어? 워그레이몬 저기 여기 있네요 어 두 마리 들어가네? 자 얘가 계승기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혼란 아 혼란을 부여한다 오 괜찮을 것 같은데? 워그레이몬 두 마리 예, 얻게 됐고요 사실 얘는 갈아엎을 것 같은데 얘보다 플러스 붙은 게 좋은데 오메가몬 이런 것보다 플러스 붙은 걸로 해서 자유롭게 뽑아보고 싶은데 절대로 안 되네요 다 그런 거겠지만 어휴 아 이거 좀 업데이트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 콜로세움 같은 거 너무 이게 할 게 없어요 예, 뭐 이게 파티 시스템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이게 탐색이 초월은 어렵긴 한데 초월 갖고 좀 그러긴 그렇고 레이드 같은 거 좀 나와서 뭐 특별한 거 주고 말이에요 그런 것도 주고 그럼 뭐 어때 어차피 이거 뭐 콜로세움도 없는데 아, 뭐라도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즐기거리가 없네요 고기만 여기 있으니까 맨날 키면 여기 있으니까 안 보여서 눈에 안 뜨더라고 이렇게 있어서 옮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아 이름 게시판이 안 보이잖아 아 게시판을 좀 옮기면 되겠구나 게시판도 옮겨지더라고요 눌러서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사람 사는 마을 같죠? 사람은 없지만 건설 두 개 하고 있기 때문에 못 찍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디지몬 링크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제 킬지 모르겠지만 뭔가 업데이트 되면은 부랴부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알아내서 사실 뭐 준비해서 뭐 설명을 한다던가 좀 그런 그러고 싶은데 딱히 제가 깊게 아는 것도 없고 아 맞다 계승 쪽에서 버전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알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 댓글로 플러스 4부터 플러스 5로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4가 최대고 플러스 4를 저기 버전업을 시키면 되는데 버전업 재료가 이벤트를 통해서 배포가 된다고 해요 이벤트가 지금 없으니까 버전업을 못 시키는 거죠 지금은 플러스 4 궁극체가 가장 강한 디지몬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에서 자 그럼 이만 뿅